네, 다시 하겠습니다. 끊겨서 죄송해요. 무슨 일이 있어서. 지금 얘기했던 그 문장이 뭐냐 하면, we usually pay individual Japan, how come, 뭐냐? 케빈의 말이네요. Oh, I also saw. That was very strange at first. 처음에, that. 이때 that은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관계대명사의 이 that이 아니라 지지대명사입니다. 그것이 이상하다 이거죠. 그것이. 그래서 나도 처음에는 그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처음에는. I think the oldest person always picks up the bill. 내 생각에는 the oldest person 밑줄 쫙 그어주세요. The plus 최상급이네요. 가장 나이 든 사람이 pick up the bill. 빌을 집어들더라, 항상. 그래서 always 때문에 픽스 밑줄 그어주시고, 이게 현재형으로 쓴 겁니다. always 때문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bill 밑줄 그어주시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계산서죠, 계산서. 계산서. 영수증. 자, 그랬더니, well, you can consider it just a part of the culture, of Korean culture. 자, 그래서, well, 사실, 너는 그것을 생각할 수 있다. Consider A, B, 이런 뜻입니다. Consider 밑줄 그어주시고, it 밑줄 그어주시고, just part of the Korean culture 밑줄 그어주시고, A를 B라고 생각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너는, 생각할 수 있을 거야. 그걸 뭐라고? 단지 한국의 문화의 일부일 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However, 동그라미 쫙 쳐주시고, 이 자리에 들어가 접수사 뭡니까? 이런 문제 나옵니다. However, 그러나, it's changing these days. 그것이 바뀌고 있다. 이것은 뭡니까? 나이 든 사람들이 돈 내는 겁니다. 그것이 바뀌고 있습니다. These days, 오늘날, 요즘. Many young people like to pay individually. 많은 젊은 사람들이 뭐뭐 하는 걸 좋아하다? Individually. 각자, 개인별로 pay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We also take turn paying. Take turn ing. 밑줄 쫙 그어주세요. Take turn ing. 차례대로 ing 하다. 차례차례 ing 하다. 이런 뜻이죠. I see. 알겠어요. Anyway, 어쨌든, I'm used to paying. I'm used to paying for my younger friends now. 나는, be used to ing. 이거 밑줄 그어주세요. 아, 이런 게또 나오네요. 이 used to라는 게 굉장히 요물입니다, 요물. 잘 보셔야 돼요. Be used to ing. 이렇게 나왔죠? 지금은 요게 무슨 뜻이냐면, 뭐뭇에 익숙해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에 익숙해졌다는 겁니까? Younger friends들을 위해, 젊은 친구들을 위해 돈 내는 게 익숙해져 있다는 겁니다, 이미. 자, 근데 만약에 요 자리에, to 다음에 동사 원형을 씁시다. 그럼 to 부정사가 되죠? 그럼 뜻이 싹 살아납니다. 이 used도 없어졌죠. 뭐 사용 안 하잖아. 근데 to 부정사도 이상하고, 근데 이거는 뭐뭐 하기 위해 to 부정사의 80% 사용되다 이런 뜻이 됩니다. 즉이 앞에 to 뒤에 ing가 있냐 동사 원형이 있냐에 따라 뜻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내고 싶겠어 안 내고 싶겠어? 엄청 내고 싶어 합니다 선생님들이. 자, 여기서 하나 더 갑니다. 하나 더. B가 없어, 앞에. B 동사가 없다고. B 동사 없이 이렇게 쓴다. 그러면 발음도 바뀌어요. used. used, 뭐뭐 하곤 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 B가 없을 경우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 ing가 있냐, to 부정사가 있냐, 앞에 B 동사가 있냐, 없냐에 따라 뜻이 막 바뀌는 거야. used to는. 엄청 내고 싶겠죠? 선생님들은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자, 그래서 나는 이제 익숙해졌다. I went out, 자, when I went out American friends last weekend. 내가 이제 밖에 외식하러 갔는데, American friends와, 지난주. I just pick up the bill for everyone, everybody. 모든 사람들을 위해 pick up the bill 했다. 계산해. Now they all love me. 그리고 지금 그들이 모두 나를 좋아한다. 하하하. I guess you are almost Korean. 너는 거의 한국 사람이구나. 케빈. Well, our time is up. 우리 시간이 다 됐습니다. Thank you for all your interesting stories. 당신의 모든 재미있는 이야기들에 감사합니다.
Goodbye, everyone. 모두 감사해요. 아, 모두 안녕. 자,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예. 동영상이 둘로 찢어져서. 자, 그래서 여기서는 가주어, it is 나오면 의심해라. 진짜는 뒤에 나온다? 이런 거랑 관계대명사. 두 개를 하나로 합친다? 이런 거. 똑같은 거 밑줄 긋고, 대명사 죽이고, 관계대명사, which, that, who, 뭐, 아니면 안 쓰든지 이런 거 넣어서 넣는 게 나왔습니다. 이런 거 잘 봐주시고. 네, 주상김 5가 본문에서 끝.